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족보 연구를 좀 하다가요. 이제 족보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또 기록이 신화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깨려고 역사를 중국 역사 훑고 일본 역사 다 훑고 마지막에 찾은 게 우리 한단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85년도에 한단고기를 두 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딱 읽고 나서 이거는 97% 정확하다. 오자 탈자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지만은 97%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우리 한단고기에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록들을 부차적으로 이렇게 살을 붙여서 홍해 인간 7만 년 역사라고 부도지가 또 한단고기 이전의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대의 기록, 신화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연대 기록, 제가 몇 년도 뭐가 있었고 몇 년도 뭐가 있었고 이렇게 쭉쭉쭉쭉 72,394 해방 때까지, 왜 해방이라면 좀 이상하죠. 우리 다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그 사이의 기록을 제가 홍인간 7만 년 역사로 이렇게 원고는 한 1,800페이지 되는데 그건 아직 완전 출판은 안 됐고요. 저작권 등록은 돼 있고 마고와 할미로부터 7만 년을 제가 이 홍인간 7만 년 역사를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작년에 한 250페이지짜리 10분의 1 분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판하고 그것은 제가 보름 동안에 수필식으로 적은 겁니다. 기억을 더듬고 또 기억 안 나는 건 보고 이렇게 해서 보름 동안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해가지고 보름 동안에 지은 책인데 수필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심도 있게 하시려면 물론 전문적인 책을 보셔야 되지만은 흐름을 보신다면은 마고 할미로부터 7만 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거는 우리 여러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한자가 우리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그리고 나름 일리 있게 설명도 하시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가 왜 생기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글자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만든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한자가 우리 단군조선 시대 때 가림토로 읽은 글자다, 소리다, 그거를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2012년도 12월 달에 저 서울 국학원 저쪽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멀뚱멀뚱 하셨는데 이 한자 글 자체가 우리 소리로 읽은 우리 글자다라는 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는 숫자. 이 글자 중에 기초가 기본이 되는 글자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됐느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1을 쓰고 있죠. 그런데 천부경에 일시 무시일이라 그랬어요. 자, 무는 뭡니까? 무를 만약에 선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어져 있어요. 이게 무극이. 네. 그런데 시작을 두게 되면은 이렇게 끝점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붙어 있죠. 그래서 무극입니다. 근데 요 하나에 시작했고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무극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라고 할 때는 상대가 없어요. 극이 무슨 뜻이냐? 극이 무슨 뜻이냐? 나무를 쪼개는데 쪼갤 때 나무를 쪼개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도끼 근자예요. 도끼를 쪼개면은 나무가 갈라져요, 이렇게. 근데 원래 하나라. 그래서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극이라고 할 때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남극, 북극, 그게 어디 딱 무구 자르듯이 잘립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의 이 극자입니다. 일시, 무시, 석, 삼극, 무진본 했잖아요. 세 개로 나누긴 나누는데 그게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또 내용이 나중에 무게화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무게화삼의 뜻이 이거예요. 둥그렇게 이렇게, 예, 상자처럼 이렇게 네모로 딱딱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둥그렇게 경계가 없이, 예,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시 무실인데 이건 무예요. 무. 근데 일이 시작해서 일종 무종일 나가요. 근데 원래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피면은 이렇게 돼요. 예,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되죠. 자, 요 글자는 단군조선 세대 때 가림토 문자로 읽을 때는 리얼로 이렇게 해요. 리얼로 표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리얼이잖아요. 요것이 중모음이라고 있어요. 아래 아자. 그걸 찍으면 을 됩니다. 을. 응, 을. 을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을 또는 일 이렇게 모음 변이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전설 모음어. 예,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요게 1이 됩니다. 1로 발음이 되는데 왜 하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 일 그러잖아요. 한, 일. 두, 이, 석, 삼.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다 우리말로 글로 읽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읽냐? 요거는 둥근 모양이니까 점을 찍어보면 아가 됩니다. 중모음 찍으면 아가 돼요. 아가 샘바람으로 되면은 이렇게 아가 돼요. 그런데 격음아가 일어나면은 하가 돼요. 예. 근데 이 우주,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한히 이어져 있어요. 끝이 없어. 예, 그런 뜻의 의미가 바로 니은입니다. 니은 자체의 글자가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한, 일고, 일로 읽으면은 바로 요 글자를 지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소위 음독이라 그러고, 음독. 요거는 훈독이라 그러죠. 다 우리말로 읽은 겁니다. 두이. 자, 두이는 뭐냐면요. 이 무극을 태극으로 나눈 거예요. 음양 태극으로. 예.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표기한단 말입니다. 선으로. 선으로. 여기는 면이고, 선으로. 자, 요게 이렇게 피해집니다. 요것이, 하도 되지만은,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 그런데 요것이 요렇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두 개. 요게 뭐냐면은 따입니다. 따. 또 요 경우에 요거는 받침으로 읽을 수 있어요. 원래는 닷이겠죠. 닷. 닷인데 요게 변하면서 이렇게 글자 형태가 나중에 변하게 됩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 그래서 달이 돼요, 달. 요, 따가 되고, 달도 되는데, 요 달은 덜. 그 다음에, 덜이 원수 모마가 돼갖고, 둘. 이렇게 돼요. 네. 자, 둘이가 됩니다. 두이 할 때는 이 글자가 생략된 거예요. 둘이. 그 다음에, 제일,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게 석삼인데, 예,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땅은 알죠? 그러니까 하늘 땅이잖아요, 지금. 하늘 땅. 예, 하늘 땅이에요. 여기에 알 붙이면은 하늘 되잖아요. 여기 하늘이 돼, 하늘. 나중에 하늘, 하늘 그러잖아요. 예, 하늘. 이 삼태극. 삼태극 요는 면인데, 요는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이 세 개가 되는데 이겁니다. 그죠? 요거는 스가 돼요. 그냥 가름티로 읽는 거예요. 글자 모양을 단군조선 시대 때 서기전 2182년에 가림토 문자가 38자로 체계가 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그런 글자가 무수히 많았어요. 왜 38자를 했느냐? 정형화한 겁니다. 정선해가지고 38자를 추린 거예요. 예. 자, 요게 나중에 존재의 의미 입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음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서가 됩니다. 서이 되겠네. 서이. 그래서 새. 이건 주말이 되죠. 새는 서이의 주말이. 경상도 사투리에 서이 너희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삼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것은 이거 다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 왜 넷을 넉사라 할까? 이 숫자를 넉사자, 넉사자. 요거로 왜 넉사? 넉사라는 것은 넷이란 뜻이죠. 넷, 넷사, 넉사. 왜 넉사를 읽을까 이 말입니다. 근데 가림토 문자 당시, 즉 명도전 아시죠? 명도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명도전에 나오는 문자들입니다. 예, 요 사의 갑골문 형태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갑골문 형태예요. 요게 사가 여기. 요 이전에 갑골문 글자가 요게예요. 요 사 아닙니까? 사, 아, 사, 그죠? 예. 요게 변한 게 어디서 변해갔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모. 선이 4개라는 거예요. 선을 4개로 네모로 표시한 건데 이것이 서는 숫자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서해지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서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너가 돼요. 너를 읽히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에다가 존재의 의미 붙어서 내가 되고 사로 할 때 받침이 기역자가 들어간 겁니다. 넉사.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딱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는 나눗셈을 이용한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나눗셈, 곱셈 다 있어요. 예. 곱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배꼽, 요 배꼽이라고 그러죠? 배꼽이 무슨 뜻이에요? 한 배, 두 배, 세 배. 그죠? 곱하기잖아요. 우리말을 하니까 그거를 나타낸 기호가 요거죠. 곱하기. 곱하기.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열이에요. 예, 숫자로 만들 때는 요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삼투개혁의 원리에 의해서 음방각이 음방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 땅 사람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5는 뭐냐면은 지금 글자가 이렇게 돼요. 5는 지금 글자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골문 형태의 글자는 이거예요. 변해왔습니다. 요거 이전에는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10을, 요게 10이에요. 10을 2등분 한 겁니다. 이게. 예. 열을 뜻하는 글자를 보기 좋게 옆으로 세워가지고 2등분 한 거예요. 요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절구통 모양으로 변해요. 요 절구통 모양이 다시 위에 게 이렇게 변합니다. 밑에 것도 이렇게 변하고. 예. 요게 이렇게 변합니다. 요 5가 나와요. 5가.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요게 뭐냐면은 요 중간에 이거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예. 위에 요거는 D급 발음, 요거는 C급 발음. 더서 이렇게 돼요. 더서. 요게 변음돼 가고 다섯 이렇게 읽히고 시어자 다섯.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음하는 게 다섯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어자 안 붙일 때도 많아요. 다섯 여섯 이렇게 읽잖아요. 여섯도 재미있습니다. 여섯은 지금 이렇게 읽어요. 저기 서죠. 지금 중국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말이에요. 순수한. 예. 중국어는 사투리입니다. 여기서 나간 거예요. 요 음독이. 자, 6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죠. 갑골문 형태는 이겁니다. 갑골문 형태는 요게 이제 중간에 변하는데 갑골문 형태 요겁니다. 요거는 다 갑골문 연구하신 분 다 알아요. 이거 이것이 6으로 변합니다. 6은 6으로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요게 요렇게 나옵니다. 글자가 있어요. 명도전에. 자, 여기서 보면은 유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기역이잖아요. 육이죠. 또 어떻게 다르게 올리고 보면은 이게 여잖아요. 여고 이게 시옷이잖아요. 여사. 그래서 여섯 육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섯 육이라 그러죠. 이때는 여사 육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즉 가림토를 읽었다는 겁니다. 우리 단군조선 시대 때의 문자에다. 그 다음에 7, 7. 한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7, 7을 갑골문에서 뭐 이게 뭐 7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7이다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단군조선 문자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예요. 1, 2, 3, 4, 5, 6, 7 회입니다. 예. 이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나중에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글자가 쓰는 형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가림토를 읽으면은 요게 디귿입니다. 그죠? 요게 이입니다. 이. 요 쨌들은 리을이에요. 그럼 딜로 읽어요. 딜. 그렇죠? 요게 구개음화가 일어나면은 질이 되고 격음화가 되면은 칠이 됩니다. 근데 왜 7이라 읽느냐 이거야. 7. 요걸 보세요. 요거는 요게 1이에요. 1이죠. 1. 근데 이거 거꾸로 세어봐요. 9야. 9, 9, 19. 19란 말이에요. 19. 19, 7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를 음독고 훈독으로 끝내버려.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 글자로 다 지칭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7, 7. 근데 8, 8이 참 재밌습니다. 8, 8. 이것만 해도 아, 한자가 우리 글이구나. 우리 소리로 읽었구나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8, 8이 아까 6, 6의 기본이 되는 원전적인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자, 8, 8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 갑골문을 연구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갑골문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8, 8로 읽지?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8 들어보세요. 8 들어보세요. 8을 이렇게 표현했어야 돼, 옛날에. 8. 그런데 여기에 손가락이 몇 개 있어요? 5개씩 있잖아요. 예. 5개씩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10개. 근데 이거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2이야, 2. 여기는 2개, 2개, 2. 그런데 10에서 2를 빼. 아까 6, 6이 그 뜻입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10에서 2를 뺀단 말이야. 들다 하잖아요. 들어내다. 그죠? 요 음이 축약이 되면서 10, 들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축약.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자음이 같아지면 또 변이가 일어나요. 응? 8 이렇게 되죠. 요게 리을이 타락돼요. 그럼 8이잖아요. 요런 식으로 자음이 변하고 모음도 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8로 읽었다? 왜 8로 읽지? 이거예요. 가림토를 읽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요 글자가 단군조선 가림토식으로 읽으면은 앞에 거는 비읍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깊으면은 비읍, 얕으면은 디귿 이렇게 읽어요. 응? 얕으면은 디귿, 깊으면은 비읍 이런 식으로 읽어요. 자, 그래서 앞에 거는 비읍이에요. 그 다음에 중모음이 들어가요. 요거는 디귿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밭, 복. 근데 요게 리오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벌 이렇게 돼요. 요것이 나중에 격음화가 일어납니다. 펄 이렇게. 지금 제주도 말로는 펄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정식은 팔이라 그러고. 그래서 8, 8로 이렇게 한 글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요거 읽는 그 법칙이 가림토 문자를 읽는 법칙이 있어요. 명도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까요? 한자를 읽는 음독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요. 명도전에 그 앞면에는 이 글자가 있기 때문에 명이라는 것이고 명도전이라는 것이고 칼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도자예요. 그리고 화폐예요. 전, 명도전. 근데 뒤에 보면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여기 왼자자인데 갑골문식의 왼자자예요. 근데 이렇게 있어요. 요거 있습니다. 발음기호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유승음 시의 시절 이거는 지금 발음으로 하면은 우리 저 Z 발음 비슷해요. 자, 지. 그러면 이게 자가 돼요. 자, 예. 또는 밑에 자 이렇게 읽잖아요. 이것이 좌로 이렇게 지금 발음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발음 글자 자체도 왼으로 읽히게 돼요. 나중에. 오늘 나중에 설명하는데, 자, 왼손, 오른손 할 때, 영어로도 right hand, left hand를 그래요. 뜻이 똑같습니다. right이 바르다는 거죠. 옳다, 바르다. 오른손, 바른손. 왼손 할 때, left hand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외지다. 떨어져 있다. 남아있다. 보조다. 이 뜻이에요. 왼손이. left가, leave가 떠나다인데, left는 남아있는 이 뜻이에요. 의미상으로 똑같습니다. 영어하고. 네. 자, 왼자. 그 다음에 오른우가 또 이 글자가 있어요. 오른우를 바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어요. 명도전에 있습니다. 제가 없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어내지 않아요. 있는 거 근거로 해서 예,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우로. 요거는 왼손에 자를 쥐고 있는 게 자, 우리 자 그랬잖아요. 좌측자. 그죠? 자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금은 요 시의 발음이 유승음 시의 시니까 이렇게 좌로 발음하는 것이고 요거는 바로 우죠. 운데 요게는 뭐냐? 먹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미 건축기술이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로 상형문자로 표기한 겁니다. 오른손에는 먹통, 북이라 그래요. 북. 왼손에는 자를 들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왼손, 오른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구가 있죠. 구도 재밌습니다. 구도 참 설명하기 좋은 우리 글자인데 지금 구는 우리 이렇게 쓰죠. 네. 근데 요거 변해오는 요게 변해오는 글자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거예요. 열십이라 그랬잖아요. 열. 열십도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열. 근데 요거를 1을 뺀 거예요, 1을. 요게 세워집니다. 세워지면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면서. 자, 그런데 요거 어떻게 읽어요? 세워보면은 구죠. 세우면 구예요. 그죠? 우리 글 구라니까. 근데 요거는 글자를 형태를 나누어. 요거는 어 또는 아. 어 또는 아. 그 다음에 요거는 히읗하고 비슷해. 날림이는. 그래서 하가 돼요. 그래서 아하. 한 글자를 지칭하게 읽는 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글자를 뭐 풀이하고 해석할 필요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글자를 훈독과 음독을 읽으면 아하 그 글자 하면서 바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호 구할 때 이 아하는 아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왜 열십 이렇게 읽죠? 중국음은 이열산스 울려치빠제우슬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 발음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잖아요. 국외음화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변해버려요. 근데 이게 표준음이다 이 말이에요. 단군조선 시대 때 발음이 우리 조상들 발음이 표준음. 그 다음에 음독을 가져간 게 중국어. 그게 바로 문장언음이다. 우리는 자연의 소리, 자연어고 중국어는 문장, 상형문자로 된 문장을 읽다 보니까 언어로 굳어진 게 바로 중국어다. 고립어입니다. 그 순수 바꿔 부르면은 뜻이 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고립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음독이 바로 우리가 읽던 음독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물론 후세에 많은 글자가 만들어지면서 예, 형성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발음 기호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 누가 글자를 만들고 읽었느냐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우리가 지금 열, 십 이렇게 읽잖아요. 열은 모르고 십은 또 뭐냐 이거예요. 열, 십 이렇게 읽는데 이런 아직까지 안 변했어. 이 글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변했어요. 하나이면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예요. 자, 다시 시작하는 하나가 뭐지? 이거예요, 그죠? 다시 시작하는 하나라는 말이 우리말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쭉 나가다가 스물, 스물 쭉 나가다가 서른, 그러잖아요?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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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온 이렇게 나가잖아요. 가만 보고 있겠네. 히읗이 많이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는 서한, 세한 또는 서한, 요게 이제 서니까 서한에서 렬이 끼어드는 거야. 서른. 마흔은 아까 네모가 마로 읽혀요. 네모가 아까 땅으로 해석해, 내시로 이야기했는데 마에 마 그냥 위험이 마가 내시란 뜻이 여기 있어요. 마흔에 남아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다니까. 이게 마한. 쉬는 다섯 한인데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여섯 한은 그대로 살아 있어. 여섯 한. 일흔은 일곱 한인데 곱자가 빠진 거죠. 여덟은 여덟인데 한이 이게 중간에서 히읗이 없어져 버리죠. 연음이 돼 버리니까. 아흔은 아홉 한인데 네, 중복이 됐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한이 열을 뜻하는 뜻으로 우리 셈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이게 열이에요. 다시 하나인데 다시 시작하는 일이에요. 이게 열. 근데 왜 열로 읽고 십으로 읽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가림토에 38자가 있는데 거기서 후민정에 없는 글자가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거하고 요겁니다. 다른 건 다 있어요. 비읍도 물론 자 형태가 좀 다르지만 비읍이 이미 있었어요. 자, 요거 가림토 38자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당시에 글자를 아마 별도로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혓자는 대용으로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가림토 요거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요거를 한자를 막 파자하는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요거를 파자를 하게 되면은 기역 시옷이에요. 기역 시옷이기 때문에 X자잖아요.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게 좀 약하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 발음으로 대용한 겁니다. 영어의 X가 바로 크스예요. 자, 가림토에 지금 요 X자를 이야기했는데 이 열자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 요거를 어떻게 읽었냐면은 크스를 안 읽고 요건 발음 자음이니까 요걸 어떻게 읽었냐면은 시옷을 읽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삿 되잖아요. 요 삿이 섯 되고 여기 십 되고 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음이 같은 경우는 자음 변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열로 읽었지 이거야. 이거는 아까 일곱 읽을 때 식으로 이얼이에요. 이얼. 이게 이얼이니까 이얼 이렇게 이얼 열이에요. 열. 그래서 열십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이 조금씩 변하면서 훈독과 음독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있는 소리는 단군조선 시대 때 표준음. 예. 근데 아까 여섯 이야기했죠. 여섯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감을 잡으실 건데 여섯, 육은 여덟에서 둘을 뺀 겁니다. 예. 8에서 둘을 뺀 거예요. 간단합니다. 뺄셈.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우리말인데? 우리가 만드는데? 자기들은 음만까지 갔어요. 예. 자, 여기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을 제가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우리 발음이죠. 근데 중국 발음은 이열, 산스, 우울, 여우, 치, 빠, 저우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발음들이 다 변형된 거다. 빠로 읽잖아요. 우리는 팔이라 아직까지 팔로 읽어. 예, 팔로 읽어요. 근데 중국은 변해버렸어. 빠로. 파, 리얼이 탈락돼버렸어. 예. 근데 일본말은 다 아시잖아요. 일본말은 우리 다 음의 변음이고 이치니, 산시 리얼자를 쩌로 발음해버리니까. 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우리 가림토 음독과 훈독입니다. 다 들었어요.